Times. 아직도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안 됐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3.92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야, 저희가 며칠 전에 AB 박스를 바꿨어요. 네네. 그게 레일 건데, 네. 유럽제 레일 건데, 그게 선전할 때 네. 자동차로 밟거든요. 네. 그래도 안 고장 난다고 선전했는데 그거를 7,000번을 밟으니까 고장이 나더군요. 야, AB 박스 그 트럭이 밟아도 안 고장 나는 게 고장 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한 20만 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이게 저희가 그 지금까지 기어 뭐 영상 개수가 뭐 한 얼마나 되지? 영상 개수가 한 7,000개? 한 잡다한 것까지 하면 만 개쯤 돼요. 네. 그렇게 쳤을 때 네. 저희가 뭐 7,000개를 리뷰를 했다고 치고 그 한 번 리뷰할 때 사실 AB 박스를 한 번 밟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한 2만 번 밟은 거죠. 한 2만 번 정도는 밟았나 보네 AB 박스를. 진짜 2만 그렇습니다. 번도 더 밟는구나. 아, 이게 저희가 그 채널 자체가 구독을 하는 분들보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악기들을 쳐서 들어와서 그거 보고 가시는 그냥 발췌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실질 구독자 수, 그러니까 실질 시청자 수보다 구독자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채널이죠. 이게 뭐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 그렇죠. 네. 그뭐 성비도 완전 멍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남자 96점 몇 프로인가 막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채널은 아, 이 채널은 뭐 구독자 늘기는 글렀어 이 채널은. 10만 이제, 이 저희가 이거 평생 해도 10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는 평생 하면은 그 올린 게 10만 개는 될 거야. 영상이 10만 개 되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지금 저희가 아니. 영상 한 명 영상 하나당 구독자 5명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영상 하나당 구독자 한 명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우리 거를 구독하면은 하루에 영상이 막 3, 4개씩 올라오니까 지겹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재생 목록에 버즈비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가,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영상들을 이 버즈비의 이 뭔가 그런 저글링 같은 네. 진짜 이런 영상들이 알고리즘 계속해서 저글링. 네. 정말 다 이거를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독 취소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영상 수를 줄이면 구독자가 늘 것 같아요. 비율은 늘겠죠, 비율. 사장님, 저 좀 네. 영상 수 좀 줄 생각 없으세요? 구독자 늘어요, 그럼. 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아, 구독자 말고 영상 수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구독자 좀 바라지 않아요, 네. 저는. 자, 자 CT50 험싱싱.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싱싱싱이 총점 평균 74.5라는 굉장히 높은 음흠. 점수를 받으면서 역시나 스털링바이 뮤직맨은 스쿼드 시스템으로 돌려도 그래도 꽤나 높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험싱싱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CT30 같은 경우에는 싱싱싱은 10이 나왔고 험싱싱은 19.5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험싱싱보다 싱싱싱이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점수에 관한 변동이 있을지 그대로 밀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색상이 네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네 가지가 다 굉장히 특색 있게 예쁩니다. 파이어미스트 실버라는 색상이 있고요. 드롭드 코퍼 그리고 로즈골드와 빈티지 로즈골드. 크림이 있는데 이게 로즈골드 이게 빈티지 크림입니다. 네, 아주 맛깔나는 색상이죠. 그래서 이게 드롭드 코퍼랑 로즈골드가 지판이 로즈우드고요. 예. 그리고 파이어미스트 실버랑 빈티지 크림이 로스티드 메이플 아, 지판. 요거로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에 따라서 지판 스펙 차이가 있다는 거 저희는 오늘 두 개를 비교해서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799,000원의 가격 지난 시간 싱싱싱 모델과 동일하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97.5cm 전장 무게는 3.5kg 두께는 38+2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포플러에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올라가 있고요. 락킹 헤드머신 4:2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2mm 그리고 지판은 지금 보고 계신 건 로즈우드.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그리고 픽업은 험싱싱.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싱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지난 시간과 같은 소리겠죠? 예. 4단. 오, 좋다. 3단 미들이고요. 예, 문제 4단. 쭉쭉빵빵 쭉쭉땡땡인데요. 쭉쭉땡땡. 네. 이거는 험버커라 진짜 소리가 오, 빵빵하니까 빵, 쭉쭉빵빵 땡, 맞네요. 네. 오우. 예스. 마샬로 진짜 복수. 풍성하네요. 네. 자, 방금 돌린 대로 바로 이번에는 이거 빈티지 크림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고요. 메이플이 더 낫잖아요. 메이플이 메이플이 좀 더 뭐랄까 확 오는데. 네. 마샬. 자, 좀 더 내추럴하고 직관적인 거라서 네. 그래요. 듀얼리스트 게임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마샬 게인. 좋습니다. 바로 비교해서 이번엔 로즈우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로즈우드. 이야 좋아요. 시원하다 마샬 게임.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게 확실히 그 험버커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그 충분한 어떤 개인향이 활용도가 더 높다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만 싱싱싱이 좋은 거는 그 이제 픽업 간의 밸런스. 밸런스. 정말 이 다섯 개가 하나 하나 다 따라락 맞는 느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중간에 살짝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고 활용도는 더 높고. 예. 네,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요 놈으로 반주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네요. 자, 이렇게 험싱싱 사운드까지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작은 칼이 날카롭네요. 네. 아, 작은 칼이 날카롭다. 네. 네, 커틀러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SSS 성실한 스트레이 이렇게 됐죠. 저는 이번에 HSS 네. 행실 바른 스트레이. 좋네요. 네, 다들 좀 뭔가 약간 성실하고 네. 행실 바르고 이런 느낌이 실속 있고. 네, 아주 궁금한 스쿼드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결과가 나와서. 네, 항상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됐지. 네, 선생님 사운드 25점. 오우. 지난 시간에 비해서 1점이 올랐습니다. 네. 나머지 3개 똑같아요. 네. 가성비 17점, 편의성 17점, 디자인 16점. 네. 해서 총점 75점. 네, 저는 사운드 26점으로 1점 줄었습니다. 나머지 똑같네요. 네. 가성비 17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5점. 해서 총점 74점. 이게 너무 웃긴 게 선생님 지난 시간에 74, 제가 75였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 바뀌어갖고 75, 74. 네. 결국 평균은 74.5 동점입니다. 아니 동점인데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동점이 일이야? 예.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사운드에서 저희가 좀 의견이 좀 갈렸어요. 네. 선생님 24, 저 27로 3점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은 하나 올라오시고 저는 하나 내려가서 25, 26으로 한점 차이 한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의견이. 그럼 선생님은 험싱싱이랑 싱싱싱이랑 둘 중 하나를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면 뭐 받아가실 건가요? 험싱싱이 낫겠죠. 험싱싱. 네, 이게 조금 활용도가 있습니다. 네. 저는 왠지 싱싱싱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CT50 HSS. 어쨌든 지금 스털링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70점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마리포사. 사실 이거는 89만 9천 원에 그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아마 점수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또 험험이란 말이에요. 막상 까봤는데 또 너무 사운드가 좋을 뭐 확률도 있으니까.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마리포사 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한 시간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뮤직맨 바이 스털링. 다음 시간에 마리포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5만 명 언제 돼? 5만 명.